아, 헛다고서 말이 안 돼. 방심했다. 불닭 시리즈 1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철아, 마지막 편 준비했다. 덕분에 많이 먹는다. 고맙다, 영철아. 썸네일이었어, 방금. 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한상한가 하는 불닭 시리즈 이름하여 문영철 특집 2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로써 이렇게 문영철 친구가 6개월 동안 댓글을 남겼던 컨텐츠들의 마지막을 찍는다. 문영철 컨텐츠 마지막 편이에요. 마지막 편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새로 다른 건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문영철 화이팅!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자, 여기에 있는 다양한 불닭 라면들부터 한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볶이는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해야 된대요. 어, 튀김가루도 이렇게 있어. 튀김 마지막에 넣는... 그냥 먹어, 괜찮아, 자, 이제 면이 익는 동안 불닭 반숙란을 제가 못 구해와가지고, 예전에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반숙란에 핵불닭 소스 핵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짝퉁 불닭 반숙란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동란 사왔어요. 이거 감동란 맛있는데. 핵불닭 소스를 살짝만 뿌릴게요. 핵불닭 소스를 살짝만 뿌릴게요. 많이 뿌렸다. 이거 매울 것 같은데. 아, 맵습니다. 일반 불닭 소스는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조금 도는데 얘는 nope. 캡사이신 느낌이 나요. 너무 매워. 근데 계란에 찍어 먹으면 또 맛있죠, 이렇게. 고소하면서 살짝 짭조름한 맛이 나잖아요, 반숙란. 거기다가 화끈함이 추가됐어. 하나 더. 이것도 너무 많이 찍으면 계란맛보다 매운맛이 많이 나가지고 한 요 정도만 발라 먹어도 충분히 매콤하거든요? 요 정도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불닭 반숙란 대신 감동란의 핵불닭 소스. 끝! 자, 이제 라면 마저 조리하겠습니다. 네, 조리를 다 해왔습니다. 돌볶이 불닭볶음면, 짜장불닭, 치즈 불닭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짜장부터. 되게 달달한 짜장향이 올라오는데 매콤한 짜장인데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짜장이에요. 뭔가 짜파게티보다는 짜짜로니에 더 가까운데 매콤함을 추가해놓은 것 같은 느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를 1대1로 섞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맛있어. 짭조름하면서 그 입에 착착 감기는 뭐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맛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좀 단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맛있어요? 짜장이니까 단무지랑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매운 정도가 얘가 덜 맵고 달다.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를 섞었을 때가 더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달다까지만 써.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불닭 쫄볶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해와가지고 색깔이 반투명하거든요? 이 면 안에 양념들이 잘 스며들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름이 쫄볶기니까 쫄면의 느낌이 날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요런 거는 젓가락에 이렇게 올려서 먹어봐야죠. 와, 아, 이거 그냥. 분식집에서 먹는 그 쫄면 소스 같은데 쫄면인데 뜨겁고 라면볶이의 느낌도 나면서 불닭 맛이 추가돼서 라면볶이보다 매운 느낌. 굉장히 좋은 게 소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완전 스며들었어. 되게 분식 느낌 나오고 맛있어요. 분식 느낌 단무지 올려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스프도 좀 먹어주고. 아, 이거 딱 좋다. 달콤하네 이게. 매운 거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맵기의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짜장 불닭볶음면은 까르보나라보다도 안 매운 느낌이고 쫄볶기는 그냥 불닭볶음면보다 살짝 덜 매운 느낌. 까르보보다는 매콤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치즈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렇게 치즈가 솔솔솔솔 가루가 올라가 있는데 체다치즈 가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역시 불닭은 불닭인가 봐요. 땀이 나네. 치즈 불닭볶음면 조금씩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씩 한번 먹어볼게요. 그 콕콕콕콕 치즈볶이 있죠? 그 가루랑 불닭볶음면을 같이 먹는 맛이에요. 매운 정도는 불닭볶음면이랑 크게 차이 없어요. 이거 괜찮아요. 고소함과 매콤함을 한 번에 느끼는 불닭볶음면의 조금 고소한 버전을 먹는 기분.
라면 리뷰 끝. 다음 음식 불닭 라볶이 까르보 불닭 볶음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냄비에다 물 넣고 끓여야 되고,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라볶이부터. 비주얼은 나쁘지 않거든요. 떡을 보면은 어제 제가 먹었던 까르보 불닭떡볶이보다 얇은 거는 똑같은데 살짝 길다란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 맛은 까르보 불닭떡볶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스가 살짝 이렇게 국물이 있거든요. 인스턴트 고추장 떡볶이의 느낌이 있습니다. 완전히 불닭볶음면 맛만 난다 이건 아니고, 고추장 소스에다 불닭을 섞은 듯한 맛. 면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아까 그 쫄볶이 면처럼 굉장히 양념이 안에 잘 배어있고, 감자면처럼 면 후루룩 해서 먹고 우선 씹으면은 이제 입 안에서 촥촥촥촥 감기잖아요. 미끄덩미끄덩 하면서 촥촥 감깁니다. 불닭볶음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덜 매워요. 막 못 먹을 정도로 이 정도가 아니고 기분 좋게 매콤할 정도. 나 매운 거 잘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이거 매콤하다 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떡이 살짝 밀가루 좀 섞인 것 같아요. 살짝 끓어지는 느낌이. 아니야. 쌀 99%래요. 잘못 느꼈답니다. 네. 일반적인 라면 면발이 아니고, 감자도 아닌 거 아니야, 이거? 감자 전분이 들어가 쫄깃탱글한 쫄살이면. 아, 맞아. 이건 맞췄다. 맛있고요. 자, 이번엔 까르보 불닭 볶음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닭가슴살로 수정되는 고기가 있고, 그냥 불닭 소스에 밥 비벼놓은 것 같은 비주얼인데. 맛있어. 그냥 불닭소스가 아니고 까르보 불닭소스였잖아요. 역시 까르보 불닭소스가 볶음밥 할 때 집어넣고서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어. 까르보 불닭소스가 맛이 없을 리가 없지. 기분 좋게 적당히 매콤하면서 고소하면서도 크리미하고 꾸덕한 까르보 소스. 이건 뭐랑 먹어도 맛있어. 일단은 어제 제가 까르보 떡볶이를 먹어서 그냥 불닭으로 사왔는데, 떡볶이도 까르보가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냥 불닭이 뭔가 깔끔한 맛은 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볶음밥이 이 콘수프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에 뿌리고. 오? 자, 그럼 다음 음식 갑시다. 자, 이번 음식은 냉동식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불닭 왕교자, 불닭 만두, 불닭 떡갈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후라이팬에다가 튀긴 거고요. 요거는 전자레인지에다가 조리를 해왔는데, 전 튀긴 걸 좋아하니까 튀긴 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까르보 불닭 왕교자예요. 속이 그냥 실하게 꽉 차 있습니다. 그냥 만두 맛인데 안에도 꽉 차있고, 단맛, 매운맛, 그리고 고기의 맛에다가 만두의 바삭함까지 온갖 맛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맛있어! 자, 이번에는 불닭만두 조그만 거, 고향만두 조그만 거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불닭 소스 기름이 좀 흘러서 그런지 줄게 물들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하다. 고향만두랑 비슷해요. 매콤한 고향만두. 확실히 까르보 불닭 교자보다는 조금 더 매운맛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막 심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불닭 볶음면 먹을 때보다 덜해요. 이번에는 요거 맛있을 것 같아요. 떡갈비. 와, 밥이랑 먹어야 돼 이건. 와, 이건 밥반찬이지. 단면 보면은 뭐 야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갈려서 들어가 있어요? 막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되게 야들야들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구웠잖아요? 그래갖고 겉면이 바삭바삭해요. 일반적인 냉동 떡갈비의 맛에다가 불닭 떡갈비니까 당연히 불닭소스 맛이 납니다. 와, 이게 육즙이 이렇게 기름칠이 쫙 되니까 밥이 당연히 생각나요. 짭조름하면서 달콤하면서. 사실 이 만두 자체도 밥이 굉장히 생각날만한 맛이었어요. 근데 떡갈비는 이거는 밥 없으면 안 된다. 요거를 리뷰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와,
소스를 굳이 찍어 먹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전자레인지에다가 조리해 온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먹어도 맛있긴 한데 만두는 바삭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자, 이번에는 불닭만두 조그만 거 두 개 한 번에 먹을게요. 조그마니까 뭐. 확실히 일반 불닭소스 만두보다 까르보 불닭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일반 불닭소스는 튀겨졌을 때는 몰랐는데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하니까 약간 조금 씁쓸한 뭐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요거는 이제 달콤하면서 고소하면서 뭐 그런 맛을 가지고 있으니 확실히 이게 더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불닭 시리즈 중에 가장 맵다는 그 녀석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주년 한정판으로 나온 햇불닭 볶음면 미니입니다. 12,000 스코빌의 어마무시한 스코빌을 자랑하는 한정판 핵불닭볶음면 미니. 진짜 이름만 미니가 아니고요, 사이즈도 무슨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일반적인 라면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요정도 차이, 반 정도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반보다 조금 더 들어있나? 아무튼 엄청 아기자기한 녀석입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정도면은 끝날 정도의 양인 것 같아요. 소스는 이렇게 액상 하나랑 플레이크 하나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핵불닭은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해먹하면서 먹었었는데 워낙에 매운 음식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별로 맵다고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것만 먹으니까 그냥 당연히 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매운데 확 올라온다. 미니 사이즈로 출시를 한 게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맣게 이제 화가 조금 안 날 정도로만 양을 조절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짜잔. 아, 근데 이 냄새가 진짜 코끝을 딱 찌르는 게 이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와. 할만한데? 내가 매운 걸 워낙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긴 뭐 900만 스코빌 막 그 사탕도 먹다가 말았는데 뭐. 사람마다 기분 좋게 맵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아, 잠깐 혀 따가워서 말이 안 나. 와, 이거 두 개 세 개 먹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와, 할만한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맵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넘으면은 이제 짜증이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 한계점이 딱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매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횃불닭도 살짝 짜증 나는 정도거든요. 근데 얘는 제일 짜증이 나. 와.. 아, 할만한.. 일단 먹자마자 땀구멍 열리는 거 당연하고요. 불닭볶음면은 맵긴 하지만 짭조름한 맛도 있고 계속 늘어가는 맛인데 이거는 맵고 써 뭔가 다른 맛이 안 느껴지고 써요. 그냥 아, 그냥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이 드신다면 뭐 난 별로 안 맵던데 할만한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불닭볶음면 정도 먹으면은 이제 한번 이거 한두 번 정도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절대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음식입니다. 이거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 경계선을 넘었어요. 지금 개 짜증난다니까. 영철아! 그리고 이게 오늘 마지막 음식이거든요. 불닭 오징어. 요거 그냥 먹을게요, 지금. 인서트고 뭐고. 눕기 따서 지금 여기 이렇게 띄워줘. 일단 냄새는 오징어 냄새입니다. 불닭 냄새가 냄새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징어의 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요렇게. 자, 그래서 오징어인데 되게 빨간 양념이 돼 있어요. 여기 가운데 까맣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와, 요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의 왕건이다. 햇불닭을 먹고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맵게는 안 느껴지는데 네, 이것도 매워요. 안 느껴지는데 되게 칼칼한 오징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념된 오징어들 좀 매콤한 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매웠을 때 몇 배는 더 매운.. 아, 말도 안 나. 그런 오징어들보다도 훨씬 맵습니다. 이것도 계속 집중해서 오징어만 먹다 보면 화 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이렇게 까맣게 뭉쳐있는 요 녀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파게티 뭉쳐있는 부분 먹으면 되게 짭조름해갖고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좀 매워서 기분이 이거 왜 맵냐 이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게 불닭볶음면 소스가 아니고 핵불닭볶음면 소스가 9점 몇 프로. You what? 예, 그 핵불닭 이거 썩나야지. 이것도 먹으면은 슬슬 이제 몸에 열이 올라와요. 그때 시원한 맥주 옆에다 놓고서 맵게 이렇게 데웠다가 맥주가 딱 팍 먹고 나서 차가운 걸로 확 식히고 그다음에 또 뜨거운 걸로 먹고 데웠다가 그럼 혀가 야 이 새끼야 그만. 아 자꾸 욕을 하냐? 영철아! 이건 너무 아니냐고. 술안주로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얘는 그래도 매운 걸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에게는 추천! 네, 오늘은 이렇게 한상가득 시리즈 특별편 두 번째 편으로 불닭 시리즈의 전 메뉴를 두 편을 통해서 다 먹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전 제품을 다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우리 영철이가 만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이 도해먹 문영철 특집부터 시작해서 한상가득 특별편 두 편 이렇게 세 편을 우리 영철이와 함께 해봤는데 영철아 다시 한 번만 하지만 다른 건 이제 바라지 않아. 형 사랑해요 하고 뒤에 하트 이상한 거 막 구더기 들어간 치즈 막 이런 거 먹어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 그게 뭐라고 그거를 세 편이나 만들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의미도 있었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영철아 우리 화장실에 불 나면은 네가 꺼라. 아이씨 불 나겠는데 내일.